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동훈 원장님? 네. 과외한다고 찌라시가 돌길래? 이거 제가 한 장 뜯어놨었는데 이게 뒤에 옮겨왔죠. 이렇게 과외를 하신다고. 네. 의대 가고 싶으세요? 네, 저희가 아직 꿈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효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의대 진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대 생활을 하고 싶은 그 간접 경험? 의대 간접 경험. 과외비 알죠? 우린 선불입니다. 아, 선불. 그래서 저희가 뭘 준비를 하면 좋을지. 아, 이제 합격했다 치고. 했다 치고. 합격했다 치고 이제 의대를 가려면. 네. 이제 그 여러분들이 예과를 가야 돼요. 예과를. 그래서 의대가 예과 2년이 있고 예과 2년이 끝나면 본과 4년이 있고 6년입니다. 6년인지는 알고 들어오셨죠? 그래서 첫 2년은 그 의학에 대한 공부는 하질 않아요. 수학, 물리학, 분자과, 해간 생물학 뭐 이런 걸 해요. 네, 그런 거 하고 교양 원하시면 교양 과목 같은 것도 들을 수 있어요. 일단 제가 이렇게 관상을 봤을 때는 이 남자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나올 때는 카메라 이런 거 하면은 그쪽으로 쭉 가면 될 것 같아요. 있는 것도 끝인가요? 아, 저는 카메라 말고 카메라 저거. 학생. 이게 한 분야만 한다고 해서 거기만 몰입되면 안 돼요. 예과 때는 다양한 분야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하고 싶은 게 요거면 예과 때는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딴 거를 한다. 나중에는 이것만 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남학생은 카메라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여학생. 여학생은 내가 보니까 광고회사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예과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물론 예과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배우는 게 뭐 수학도 배우고 물리도 배우고 뭐 교양 과목도 배우고 한데 물론 그것도 열심히 하면 좋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뭔가 전공 과목을 몰입해야 될 전에 해보고 싶은 거 그런 걸 하는 게 좋죠. 예과를 저희가 몇 달 뒤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준비물이 하나도 궁금한데. 집이 어디예요? 부산에서. 아, 그래. 여학생은? 저 광주요. 광주. 아, 두 분 다 이제 지방이시니까 일단 집을 구해야 됩니다. 집을 어떻게 자취를 하고 싶어요? 하숙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기숙사를 입고 싶어요? 요즘 하숙이 있나요? 아, 요즘 하숙이 어쨌든 저는 학생 때 자취도 해봤고 하숙도 해봤고 기숙사도 있어봤고. 뭘 추천? 아무래도 기숙사가 좋죠. 친구도 많고 밥도 주고. 이제 학교로 들어가서 수업 시간에 어떤 용어라든지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물리학을 저희가 처음 이제 배울 거잖아요. 좀 남들보다 빨리 가고 싶고 예습을 좀 하고 싶어서 오늘 사실 이동훈 선생님을 찾아온 건데. 네. 제가 그때 물리를 D를 받았습니다. 공부가 인생의 다가 아니에요. 성실. 의대는 성실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물리를 들을 때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 박홍희 교수님 지금 저의 멘토십니다. 물리학과 교수님께서 수업에 100% 결석을 안 하고 100% 출석을 하면 절대 F는 주지 않는다 하셨어요. A, B, C, D, E는 없어요. 아, E는 없어요. 네, F. 그래서 제가 D를 받았습니다. 의과대학은 성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 자료들을 준비하는 데만 인쇄 비용이 거의 아이패드 값이라고. 자료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들 처음 가면은 뭐 이렇게 열심히 필기 해보려고 하다가 나중에 그냥 뭐 포기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족보팀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프린터 값만 내면 됩니다. 아. 그 족보팀은 그러면은 윤리단체인가? 비윤리단체? 영리. 아, 영리.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윤리단체라고. 네, 이 머리로 지금 대학을 진행하려고. 비영리팀입니다. 아, 이동훈 박사의 뼈있는 이야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과를 가면 예과에서는 과학을 배워요. 과학. 의학도 과학 중에 하나인데 의학 외에 과학을 배우는 시간들입니다.
과학 플러스 교양. 교양. 그래서 과학에는 뭐가 있어요? 물리학이죠. 또 뭐 있어요? 화학. 유전학. 유전학도 있고. 교양은 다른 학과에서 가르치는 거. 뭐든 다 들으면 돼요. 신청해서. 저는 교양 중에서는 과학은 주로 필수 과목이 많습니다.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 그다음에 교양은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때 영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과를 가게 되면 총 2년 동안 배우게 되고 대신에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1학기가 있고 방학이 있죠. 그다음에 2학기가 있고 겨울 방학이 있죠. 2학년이 되면 또 1학기 방학, 2학기 방학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의과 대학은 1년 단위로 모든 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한 학기를 쉬고 2학기부터 복학하고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기 때 예를 들어서 F를 받았다. 이때 F를 받았다고 칩시다. 이거를 이때 해결하지 못하면 1년을 다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학기 때 F를 받았다. 그럼 이 방학 때 듣는 수업이 있거든요. 계절학기. 계절학기로 방학 때 수업을 다시 들어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2학년 2학기 때 F를 받았다? 이거는 없어요. 계절학기 듣고. 그렇기 때문에 2학년 2학기 때 F를 받으면 예과 2학년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여기가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절대 F를 받으면 플러스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과를 3년째 하는 사람을 우리가 예3이라고 합니다. 예3을 하면 힘들겠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내 친구들은 다 본과 가서 막 해부학 배우고 뭐 생리학 배우고 조직학 배우고 막 그렇게 의과대학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아직까지 유전학, 우리 유전학이 F를 많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과 2학년 2학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다. 제 예상컨대 좀 예상 그래 보이나요? 둘 중에 예상 이런 예상. 관상이 예상을 많이 하죠. 속상한데? 농담이고 하여간 여러분들이 예삼은 반드시 이제 피해야 되니까 항상 2학년 2학기 때는 조심을 하셔야 되고 선생님은 2학년 2학기 때 도대체 10명의 순간에 몇 점으로? 학점은 중요하지 않아요 인생에서. 통과.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과외를 들어왔을 때 뭔가 학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들었어요. 족보팀을 활용해라. 그리고 이제 의대를 앞으로 임해하는 자세는 성실, 그리고 예과는 최대한 경험을 통해서 지내라. 경험이지만 뭔가 의미 있게 내가 본과 갔을 때 정신없이 쭉 30대 초반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뭘 하면서 보내지 딱 목표를 세우고 지내면 좋다. 물리학에서 배우는 어떤 공식 법칙처럼 E는 MC제곱 E E가 아니고 E 아 E 네 아 E E는 MC제곱 MC제곱 뭐 MC 맞춰보겠습니다. 네. 이게 뭐 중력 뭐 이런 거 뭐 그런 M이 중력이죠. 무게 C는 그러면 초다 세커 속도 아 세커 세커 냈어 아니야? 예삼 계속 그러면 예삼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사실 물리학에 나오는 공식이지만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공식이에요.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다. 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속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어디에 적용하는 뭐 하나만? 지금 상담도 아직 안 내셨잖아요. 상담료를 내기 전에는 너무 깊게는 안 들어야 합니다.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예과 생활 간접 경험을 했는데 저희가 본과 다음 저희 시간에는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다음 시간은 이제 본과의 꽃이 이제 1학년인데 본과 1학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해부학을 배우겠습니다. 그 의과대학 1학년 들어가기 전에 보통 자기가 다니던 의과대학 서클이나 아니면 동문 선배 본과 1학년 들어가기 예과 겨울 방학 때 모아두고 뼈 이름을 가르쳐줘요. 예습시키는 거죠. 네. 다음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 고락.